이렇게 어린 것들은 따다가 이렇게 잘라서 이게 나물로 먹거든요. 얘를 삶아서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삶아서 얘를 물에 하루나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담궈서 독성을 빼야 돼요. 바글바글 끓어올릴 때 넣어서 그냥 얼른 데쳐내면 됩니다. 여기다가 헹궈야지만 얘가 파릇파릇하면서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담궈놔요. 제가 한 8시간 정도 물에 담궈서 도끼를 뺐어요. 자, 여기는 제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된장 양념 하는 게 있고 고추장 양념 하는 게 있어요. 자,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이제 간장하고 할게요. 양념을 마늘하고 파하고 요거는 우리나라 기본이죠, 그죠? 양념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더 맛있고 쉬워.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달라요. 라고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된장과 고추장으로 원추리 나물을 무쳐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기만 하는 수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추리를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마당에서 이거를 제가 잘랐거든요. 원추리는 우리가 꽃을 봐요. 꽃대가 길게 올라오면서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순을 잘라서 먹어요. 먹고 나중에 또 올라오면 거기서는 꽃을 피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얘를 삶아서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삶아서 얘를 물에 하루나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담궈서 독성을 빼야 돼요. 얘가 크면 클수록 독성이 더 많아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 그 이상 사이즈가 크면 그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지금 연할 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면 요걸 팔 겁니다. 팔면은 사다가 제가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제가 좀 억신 부분은 좀 버렸어요. 버리고 저 연한 부분만 남겨놨는데,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이제 끓으려고 그러죠. 이럴 때,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그래야지 얘가 어때요? 파릇파릇한 색깔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삶아낼게요. 바글바글 끓어올릴 때 넣어서 그냥 얼른 데쳐내면 됩니다. 그래야 좀 씹히는 식감이 좀 좋아요. 너무 속삭이지 마세요. 원추리는 생 거를 먹지 않습니다. 얘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물에서 우려내야 돼요. 독성을. 자, 얼른 건져냅니다. 제가 요거를요, 서너 번 씻어가지고, 흙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얼른 찬물에다가 헹궈야지만 얘가 파릇파릇하면서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 제가 찬물에 두번 헹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찬물에 담궈놔요. 제가 이거는 한 반나절 정도를 제가 물에 담궈서 도끼를 좀 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묻혀보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제가 묻혀볼게요. 제가 이거를 제가 한 8시간 정도 물에 담궈서 도끼를 뺐어요. 자, 여기는 제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된장 양념 하는 게 있고 고추장 양념 하는 게 있어요. 자,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간장하고 진간장보다는 국간장이나 소금을 하시는 게 맛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것도 향이 있기 때문에 진간장은 이게 향을 좀 죽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물기를 빼서 꼭 짰거든요. 꼭 짰는데 이게 긴건좀 길어요. 긴건 길어서 그냥 얘를 좀 썰어서 사용할게요. 마트에 가면 큰거 파는 게 있고 작은 게 파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은 건좀 부드럽고 긴건좀 억시니까 억신 거는 좀더 데쳐서 이제 삶아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된장으로 무치는 거 먼저 할게요. 양념으로 마늘하고 파하고 요거는 우리나라 기본이죠, 그죠? 깨소금, 참기름 다 기본이니까 요건 또 곱게 다져서 쓰겠습니다. 쪽파가 있으면 쪽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도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나물 무침이지만 양념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더 맛있고 쉬워요.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뱁니다. 된장이니까 간장 조금만 넣을게요. 참기름,
참기름 반 숟가락 정도 넣고, 깨도 한 숟가락 정도. 깨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도 돼요. 양념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만들어주세요, 양념을. 반만. 반은 고추장, 반은 된장. 자, 된장이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달라요. 감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금 약하게 했다가 간을 좀 부족하면 추가로, 된장이든 간장이든 넣으세요. 마늘이 안 들어갔네. 잊어버리고.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이 됐어요. 된장에 무치면 그 구수한 맛이 있고요. 고추장에 무치면 또 고춧가루향의 그 칼칼한 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된장으로 무쳤습니다. 여기다 씻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고추장을 또 무칠게요. 우리 설거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자, 고추장도 제가 여기 한 숟가락 조금 덜 돼요. 마늘하고 파 다진 거, 참기름, 그다음에 통깨, 깨소금. 요런 데는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깨는 이제 부서지면서 고순 맛이 더 나잖아요. 그죠? 요거 그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이 조금 부정한 것 같으면 간을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릇에 있는 거니까 여기 닦아서 무칠게요. 집집마다 이제 뭐 고추장 무치는 거 좋아하는 집이 있고, 된장 무치는 거 좋아하는 집이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라고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얘는 얘대로 맛있어요. 고추장을 이렇게 묻혔습니다. 제가 장갑을 안 껴요. 왜냐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매번 장갑을 끼고 하면 그거 저기야 공예잖아요. 그죠? 손맛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장갑을 끼고 하면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음식도 될수 있으면 장갑을 안 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된장과 고추장으로 원추리 나물을 무쳐봤습니다. 나물이라기보다 원래 꽃에서 꽃인데 저희 꽃이 나오기 전에 저번에 새순을 먼저 먹고 나중에 꽃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트에나 시장에 나가면 얼른 사서 드세요. 요거는 지금 봄에 3월달 요때 먹어야지 딱 3월에서 4월 초순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